네, 여러분 아직도 비가 오네요. 여기 현실에서도 비가 오고 게임에서도 비가 오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목표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 이거 우리 비 오는 날 부침개 먹고 있나? 아이고, 뭘 만들고 있네? 뭐해? 지게. 어, 가르쳐줘. 고마워. 야, 얘네 집에 너무 아무것도 없다. 지게 레시피 배웁시다. 지게 뭐 필요한가 본데 나는? 봐, 제가 아구찜 가게를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구찜. 아구를 이렇게 모아놓고 아구찜 가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할 거 좀 수납하고, 저 고순이한테 뭐 샀으니까 우리 조금 모리스 집에 가서 한번 모리스한테 말 걸어보고 모리스가 잘 지내고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집을 핑크핑크하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이고, 불 껐다. 120개, 61개 수납했네. 소박 이거 말고, 이것도 말고, 나 팔아버리고, 이거 리폼 키트는 수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납하자. 또, 이거는 도구니까 여기다 넣고, 이거는 수납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반창고? 수납해. 오케이,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모리스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모리스 잘 지내고 있나? 잘 적응하고 있나? 우리 착한 모리스. 제가 이사 오자마자 아니 저한테 그냥 뭘 선물을 주더라고요. 착한 애가. 얘. 얘는 이 스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톤. 얘는 소답게 아주 우직한 소입니다. 우직해. 아주 우직해. 오, 많이 잘 해놨네. 내가 준 사과 TV도 잘 배치해놓고, 오우, 야. 어, 예쁘게 해놨다. 예쁘게 꾸며놨네. 고마워, 모리스. 다음에. 두두두. 낚시도 좀 하고. 오! 저게 뭐야, 엄청 큰 물고기가 있는데요? 무슨 물고기일까? 잡아라! 아, 큰잎 베스? 어. 야자수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어, 저 뭐야? 갯강구인가 보다. 잡았다. 처음 잡은 건가? 모르겠네. 레시피. 오, 지게. 지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폼이 안 나는데? 지게 지고 다니면, 그죠? 저 멸치다, 멸치. 조그만 거 보니까.
점갱이. 와, 이거 벌써요. 애기. 어? 저거 크다. 어? 저거 엄청 큰데? 과거인가? 과거냐? 왔다 왔다. 오! 농어다. 오늘 낚시도 실컷 하고. 오, 여기 남쪽엔 엄청 바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신 거 괜찮으시나요? 네. 와, 잡았다. 오, 타이어다. 타이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야. 그래. 레시피 배웠다. 타이어에다가 꽃 같은 거 넣으면 좋겠네, 꽃. 와, 놀이기구. 야. 해변에다가 하나 심어놓을까? 타이어. 짠. 와, 어지간하다. 오늘 되게 횟감이 많이 나오네. 그죠? 와, 오늘 진짜 물고기 많이 잡힌다. 좋다. 광어. 어, 가자니. 낚시하니까 마일리지 주네요. 아, 마일리지 그거 가봐야겠다. 저기 마일리지 카탈로그 한번 봐야 되겠다. 가서. 잡아줄게. 저 물고기는 왠지? 크니베스? 짠. 아, 옐로 퍼치다. 여러분, 저기에. 저기 2번 여기가 파이프라는 애가 이사 온다 그러는데 건축에 어떤 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파이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주민이 몇 명까지 올 수 있지? 잘 모르겠네. 팔아버려야지. 그 전에 너구리한테 가서 입금할 거 좀 입금하고. 일단 ATM으로 해. 내 소지금에 한 대출 지금 어 통장 잔액 통장 다 입금해. 아, 입금이 아니라 대출 상환 통장 잔액 전체 전액 다 하고. 그리고 소지금 중에서 15,000원 대출 벌써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 너굴 마일 교환. 티켓 하나 사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리폼 키트 이건 필요 없었고, 격자. 오, 이거 좋네. 대나무 울타리. 상품이 좀 생기고 있나?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건 별로고. 어, 격자 울타리. 격자 울타리. 울타리는 조금 많이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레시피는 그냥 일단 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일 저기 여행권하고 이렇게 사놓고, 그다음에 격자 울타리도 사놓고, 그다음에 마일리지 여행권 사고, 그다음에 마일 여행권은 오늘 밤에 한번 조금 가서 새로운 섬을 좀 개척을 해봅시다. 그리고 뭘 하면 될까? 와, 자유롭게 이 생활을 벌써 베테랑이 됐어, 나이가. 야, 대박. 울타리 좀 둘러서 그거 해볼까? 식물이나 저기 꽃이나 키워볼까요? 이 위용을 보십시오. 야. 나중에다가 수납해 놓고 나중에 좀 쌓이면은 아구찜 집을 차리고 있죠. 아구찜 집을 차리기로 합시다. 여러분, 아구찜 좋아하십니까? 아구찜 먹고 싶다. 매콤하니, 그죠? 수납하기. 그다음에 클리오네는 약간 생뚱맞지? 이거 팔아버리십시다. 와, 예쁘다. 집이 예뻐지고 있어요, 갈수록. 너무 예쁘다. 짜자자자잔. 팔건 파는데, 근데 그 전에 해야 될게 물고기 좀더 넣고, 저쪽 섬에도 좀 가보고, 그 다음에 와, 크다. 오, 도미다. 야, 이건 큰 이벤트다. 짠! 이제는, 오, 나 진짜 베테랑 맞나 봐요. 완전히 이제 그거야. 조금 이따 이거 다, 목재 다 캐야지. 근데 그 전에. 와, 이거 좋은데?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항상 이렇게 기다림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죠.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 딱또 해서. 아, 여러분, 이게 또, 다 이게 수익이거든요, 여러분. 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 보세요. 좋다. 아이고, 저쪽으로 튀어나가네. 너무 여기 근처에 심었더니. 나중에 여름에 여기에 이제 수많은 곤충이 놀러 올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렇게 많아. 이야, 대박. 여기 하나 더 심어야지. 여기 심고. 완전 여기 보세요. 야자숲. 와. 코코넛이라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낚시하려고 여단에는 심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자, 이게 사이즈가 작은데 보니까 클리오네나 멸치 같은 게 아닐까? 짜잔, 오, 전개. 일본에서는 아지라고 그러죠, 아지. 예, 전갱이 맛있어요. 생활 낚시의 이 최고의 거종이죠. 아, 다 꽉 찼네. 좀 물건 팔고 옵시다. 어, 잠깐만요. 구경 가볼까요? 미자 지금 집 잘 꾸몄나? 미자 집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미자야, 집 좀 꾸몄니? 어, 아직 청소 중이네. 미자 뭐 필요한 거 없어? 어떤 거? 더 줄 거 없어? 날지 못하는 새. 물 나오나? 와, 물 나와요. 봐, 아마 다 기증할 수 있는 거 다 있겠지 이제. 놀려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있다. 어? 크니베스 농어. 어. 객강구. 됐고. 나중에 제가 박물관도 자세하게 이제 컬렉션이 좀 모이면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네이팜에다가 또 잔뜩 넣어서 팔고. 아, 그냥 직접 팔고 현금을 받읍시다. 다 팔려야지. 클리온에 팔고, 전갱이 팔고, 타이어도 팔고, 이건 안 되고. 짠! 오! 만벨이나 되네. 이야. 돈 갚아야지. 자, 그 전에 가만있어 봐.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아,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일단 돌 캐고, 저쪽 섬부터 돌 캐고 나무 캡시다. 이쪽 돌은 캤나? 아까 전에 돈 나왔던 건가? 아, 아니네. 철강 또 나온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잘했어. 여러분, 철광석이 되게 중요한 광물입니다. 자, 여기 이 섬에는 지금 됐고, 저쪽 섬부터 쭉. 모리스, 뭐해? 도끼로 찍으면 어떻게 되나? 어, 미안해. 미안해. 끄떡없는데요? 송사리 같은 놈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뭐지? 황원가? 오! 저, 납줄개. 납줄개 저거는 있었던 것 같고. 저,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옵시다. 어, 여기는 왜 그게 안 달려있냐? 아, 어저께 따서 그런가? 이거 귀엽죠, 여러분? 나무가. 조금 있으면 클 것 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수집하고 꽃도 따고 갖고. 여러분 이거 꽃을 따도요, 이렇게 나중에 저렇게 꽃봉오리가 다시 열립니다. 너무 좋죠? 여기는 고산지대라서 침엽수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 여기 물고기 없나? 물고기 없네. 자, 여기서부터 목재를 조금 천천히 한번. 아! 이럴수가. 괜찮아. 다시 만들면 되지 뭐. 뭘 만들까? 뭘 만들까? 도끼를 만들죠. 어? 못 만드네. 나뭇가지가 없어서 못 만드네. 흔들면 되죠. 왜 안 나와? 그럼 또 돈이 나와?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모연바이오 동물 SP 일본 게임이거든요. 아츠마레 도우부츠노 모리라는 게임인데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게임이 일본 게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산다고. 무슨 뭐 불매 일본 불매 운동이 무슨 뭐지 무색할 정도로 많이 산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웃기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재미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평화롭고 그런 게임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 게임 당연히 살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많은 게임 보십시오. 어떤 게임입니까? 다 완전 사행성 게임이잖아요. 계속 현질 유도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게임을 하다가. 맨날 경쟁심만 부추기고 사행성만 부추기는 그런 게임들 만들고 진짜 게이머의 그런 거를 창의적인 게임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진짜 도대체 뭘 기대를 하는 건 뭘 그런 걸 불매운동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진짜 그래도 막 현질하는 유도하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런 거. 물론 현질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강요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부자인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 게임에서도 부자라서 막 거기 안에서 무슨 연공 대접 받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런 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요 창의적인 게임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문제입니다. 이런 패키지 게임 있잖아요. 이런 콘솔 게임은 사실은 옛날에 그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막 복사로 막 이런 걸로 막 그냥 해서 유통질서가 막 어지러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또 패키지 게임에서 손을 뗀 것도 있죠.
그때는 소비자들도 나빴어요. 그냥 뭐 저작권 의식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저작권 의식 희박했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콘솔 게임으로 개발되는 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런 거의 없죠. 지금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MSX2 플러스라고 하는 거 우리 외할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지금 8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게임을 벌써 40년 해온 거거든요. 네. 게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임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임 초기 1부터 다 해봤고 그런 사람이니까 콘솔 게임에 대한 또 로망이 있어요. 나뭇가지 없어서 제작이 안 되나 보다. 일단 다양성이 별로 없잖아요 게임이,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게임 회사가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오후 타임 계속 하고 있는데 수집할 거 다 수집을 해놓고 또 저녁 때 새로운 섬을 또 찾아서 여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저녁 때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